옳지. 오, 누구 잘했어요? 옳지. 일로와. 일로와. 엎드려. 엎드려. 빵. 옳지. 우리 되게 잔디에서 골랐지. 잠시만. 아이고. 오늘 황사가 심해가지고, 드리야. 닦아야 돼. 시원해.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 옳지? 옳지? 응? 오늘 흙밭을 가가지고 발이 흙밤박이네. 흙밤박? 제가 평소에 테리 이렇게 몸 닦여줄 때나 아니면 발 닦여줄 때 이 바디티슈를 진짜 잘 썼거든요. 중간에 한 번씩 막 협찬 받아서 사용해본 제품도 있고 뭐 다양한 제가 구매해서 사용해본 제품도 있는데 다시 이걸로 돌아온 게 이게 약간 아기용 물티슈처럼 잘 안 찢어진다고 해야 되나? 자연유래 100% 뱀부 원단. 이게 되게 자극적이지 않고 부드럽고 좋더라고요. 저는 이거 초록색깔 쓰는데 향 약간 있는 거 좋아하시면 보라색깔 라벤더 향도 있거든요. 저는 사실 이거 평소에는 무향 쓰고 라벤더 향은 테리 약간 꼬링내 날 때 한번 몸 싹 닦여주고 나면 닦이는 순간에 약간 라벤더 향 나면서 개냄새가 없어지고 그 뒤로는 이제 라벤더 향이 날아가서 막 씻고 나온 강아지처럼 한 일주일 정도 버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목욕을 못 시킬 때 그냥 그걸로 빡빡빡빡 닦여서 지내고 있어요. 페필리프 티슈가 바디 티슈인데 사이즈가 이게 엄청 커요. 보이나? 30에 30cm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면 약간 보이나? 결 같은 게 있거든요. 그 결대로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렇게 찢어서 반만 사용하고 반은 다시 넣어놔요. 대충 꾸깃꾸깃 해가지고 넣어두고 완벽한 밀봉은 아닌데 이렇게 테이프처럼 스티커처럼 붙여대다 딸 수 있는 거라서 이렇게 해서 이 반만 테리 발 닦일 때 사용해주고 있어요. 특히 어디 여행 갈 때 이럴 때는 솔직히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놀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목욕을 할 수도 없고 용품을 다 들고 가자니 너무 짐이고 이럴 때는 약간 이런 거 하나 챙겨가서 다 쓴다 생각하고 가면 너무 좋아요. 이건 차라리 그냥 일회용이니까 닦이고 진짜 꼬질꼬질해진 버리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좋아요. 아무튼 2년 조금 넘게 거의 약간 정착한 티슈랍니다. 숱한 최고. 잠시만 테리야. 지금 페피릴리프에서 단모용 샴푸, 장모용 샴푸로 해서 두 가지 샴푸를 출시했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제품을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건 테리가 지금까지 꾸준히 쓰고 있는 페피릴리프 바디티슈고 이거는 제가 한 번도 써본 적은 없는데 은가나 쉬하고 나서 쓰는 그런 티슈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보라색은 아마도 페이스 티슈일 거예요. 이거는 피부 진정이랑 보호에 효과적인 허브향 샴푸고 이거는 장모 친구들이 사용하는 이제 털 보습과 윤기에 좋은 플라워 가든 향 샴푸라고 하더라고요. 우와! 우와! 섬유향수 같은 그런 느낌으로 뭐예요 여기? 이렇게 칙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스프레이 타입으로 돼 있어서 슉슉 하면 되겠다. 좋아. 뭔가 고급지다.
패키지가 너무 예쁘다. 뀨르 뀨르. 근데 이게 이제 단모형이고 이게 장모형이잖아요. 근데 테리는 지금 원래 장모인데 단모가 되었잖아요. 이렇게 짤똥하니 이렇게 몸은 빡빡인데 얼굴은 좀 덜 빡빡이지만 원래 장모였던 애가 단모가 되는 경우엔 단모형 샴푸를 써야 되는 건지 장모형 샴푸를 써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테리가 피부가 촉촉해야 되니까 털 보습, 윤기 이런 것보다는 피부 진정에 도움이 되는 포레스트 허브향 이걸로 써볼게요. 테리? 목욕하러 갈까? 목욕하러 갈까? 테리 미용하는 동안 먹일 간식 만들고 있어요. 진짜 제일 애기들이 먹는 치즈는 강아지가 먹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렌지로 돌려가지고 약간 튀기듯이 해준 다음에 그거를 하나하나 먹여보려고요. 해보자. 전자레인지 돌려보자. 짜잔. 이런 식으로 팝콘처럼 완성이 되거든요. 이게 식으면 머랭처럼 파스락 하면서 떨어질 거예요. 지금 보면 테리 털이 이렇게 복실복실하니 이렇거든요. 이거를 한번 짤뚱하니 잘라볼게요. 그렇게 하고 나면 떼어주면 이런 식으로 후레이크가 되거든요. 되게 바삭바삭해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미용을 해볼게요. 네, 가자! 미용하러 가자! 너무 잘하지? 머리가 아주 천진가만. 1처럼 미는 거는 이 정도 했어요. 그래도 꽤 빡빡이 했죠. 테리 앉아봐. 네, 앉아. 그래도 꽤 빡빡이 같지 않아요? 지금 테리가 생각보다 속털이 하얘가지고 거의 흰색 강아지가 되긴 했는데 그래도 꽤 귀엽다. 산책하자. 가자. 지금 발이 깡 그 빛 빛이라고 하나? 발이 깡 그 빗자국도 있고 꼭 여기 보면 가면 쓴 것처럼 약간 저렇긴 한데 보려나? 이 딱 끊어지는 머리 라인. 저 이제 빡빡이 해야겠죠? 이제
산책을 하고 기분이 좋아졌으면 다시 밀면 되니까 산책을 한번 해볼게요. 약속할게. 또 나올게. 어? 또 나올 거라서 이번에 길게 안 했는데, 길게 안 했다고 지금 집에 안 간다 해가지고 설득해서 들어왔어요. 산책 한 번 더 하고 와서 2차로 다리랑 얼굴 부분 해주려고 하는데 2차 미용 시작해볼게요. 아휴 힘들다. 털 뭐예요 털? 지금 미쳤어요 털. 테리가 지금 이만큼이나 털이 나왔어요. 오 다리야. 아 다리가 부어질 것 같다. 오늘 목욕할 강아지 이태리를 소개합니다. 꼬질꼬질한 발가락. 예. 짖으러 갈까? 엄마 냄새가 좋긴 한데. 짖기 싫지? 어쩔 거야. 씻어야지. 가보자. 이게 거품이 되게 단단하다 해야 되나? 이렇게 털어도 안 털릴 정도로 단단하고 엄청 잘 만든 머랭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거든요. 머랭이지 형태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 뭔가 이렇게 꽉 잡으면 여기 보통 거품이 남잖아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싹 엄청 쫀쫀한 생크림 같은 제형이에요 이게. 그래서 발라줬을 때 뭔가 이렇게 자국이 난다고 해야 되나? 무스 바르는 느낌? 내가 무슨 안 발라봤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얼굴에 해주기에도 조금 괜찮겠더라고요. 이게 흘러내리는 그런 제형이면 조금 눈에 들어갈까 걱정도 많이 되는데 이거는 그런 거 없어서 좋아요. 와 여기 되게 부드럽다. 이야. 응? 옳지. 봐봐, 옳지? 아이고 착해, 아이고 착해. 아이고 착해. 나와? 야, 물 짜야지, 물 짜야지. 물 짜야지. 그랬어. 그렇게 해. 그렇게 했어. 그랬구나. 미안해. 아무것도 안 해줄 거야. 화가 났어.
우리 테리 아주 빡쳤지요. 아주 빡쳤지요. 어? 아주 빡쳤지요. 다른 강아지들도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테리는 몸에 물이 묻거나 아니면 프론트라인 같은 거 하면 저렇게 쿡 막 바닥에 비비고 막 온갖 난리 부르스를 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할 일이야? 슬라이딩 할 것까지야? 테리야? 이게 뭐야? 테리 미용 끝? 얼굴은 바리깡으로 하니까 너무 경기를 해가지고 얼굴은 대충 셀프로 가위 컷하고 보여요. 지금 흰 털도 얼룩덜룩하게 잘라놔가지고 지금 조금 개판인데, 그리고 막상 몸털을 자르니까 몸이 되게 하얗더라고요 지금 얘가. 그래서 몸은 되게 지금 하얘요. 이거는 9mm로 그냥 다 밀어버렸고, 얼굴은 나름 가위 컷. 그리고 뒤통수 보여요 지금 이렇게 라인 생긴 거. 이거는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어떻게든 되겠지. 샴푸에 트리트먼트 이런 건 따로 안 했거든요. 근데 되게 결이 짧아서 그냥 부드러운 건지 모르겠는데 되게 맹글맹글 부들부들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따로 안 해도 이게 피부 이제 보습이나 이런 게 돼서 그런 건지 부들부들하니 너무 좋네요. 그리고 약간 냄새도 향 되게 진한 샴푸나 이런 거 쓰면 다음날도 계속 그 강아지 샴푸 향이 너무 진하게 나잖아요. 근데 사실 개들은 우리보다 후각이 더 예민한 애들인데 향이 진하면 되게 안 좋을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약간 한방 이런 거나 조금 순한 비누 같은 거 이런 거 사용했는데 이거는 향이 그렇게 거의 강하게 남아있지 않아서 얘네도 코가 편할 것 같아요. 뽀송 해진 우리 강아지 장수리. 테리가 털이 약간 민들레 같아서 이런 부분에 떡 진짜 잘 지고 하는데 아직 씻었다고 뽀송하니 너무 예쁘다. 테리는 이렇게 민둥이 되었어요. 그리고 밀다가 테리 빵! 테리 빵! 밀다가 여기 살짝 상처, 지금 상처 보여요? 상처가 나가지고 이거는 소독하고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앞발은 털을 짧게 밀어도 털이 색깔이 이렇더라고요. 좀 이상해. 근데 확실히 밀고 나니까 털이 진짜 부드러워요. 아무쪼록 완성! 가위 셀프 미용 완성!